네, 알겠습니다. 총 몇 마리예요? 22마리 고양이들이 있어요. What? 하려면 연로하셔가지고 조용한 삶을 추구하세요. 얘들아,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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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간식에 한정하는 일명 야미쟁이들이에요. 야미, 야미 주고 갈까? 냠냠. 헐. 평상시에는 2시간 정도. 만성 오피스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돼요. 코코도 구내염 때문에 전발치했던 아이라서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발라주는 거예요. 고니가 천식이랑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블라이저 해줘요. 되게 아픈 애들이 많네요. 아, 네.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다 제가 길에서 구조해온 애들이라서 다 아파서 구조된 애들이 많아요. 길에서 사는 애들이 험난하게 살다 보니까 계속 눈에 밟혀서 입양 목적으로 구조를 해서 치료하고 좋은 가족을 찾아주려고 데리고 왔었는데, 아픈 아이들도 많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데리고 온 아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